가을은 확실히 열매들을 익어가는 계절이죠. 그리고 가을 꽃들도 있으니까 조금 보여드릴게요. 아, 핫도그 같이 생긴 열매들. 네. 키가 좀 있어서 태풍 때문에 다들 휘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막 누워있는 자세로 있는 부들이에요. 부들. 숲에 나가셔서 부들을 보시면 꼭 한번 그 잎을 만져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굉장히 부드러워요. 할 만큼 부드러워요.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꼭 한번 그 부들 잎을 만져보시면 아 이래서 부들이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답니다. 조금 오늘 초하원 쪽에 어떤 꽃들이 피었나 좀 가볼게요. 네, 역시 벌개미치들이 피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피었나? 어우, 수크령들이 꽤 멋들어지게 쭉 피어있고, 어우, 여기 바닥에. 아유, 예쁜 옥자마가. 이제 막 무무리를 맺고 곧 잎이 벌어지려고 하네요. 옥자마 잎하고 이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? 길고 굵은 꽃대. 굉장히 우아한 꽃이죠. 예쁘게 생겼네요. 짜잔. 수크령 보러 갈까요? 얘도 얘의 색감이 독특하고 예뻐요. 가을 느낌을 물씬 주는 그런 친구죠. 갑자기 수크령들이 있으면 뭔가 풍경이 서사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